네. 최근에 좀 외국인들 또 매수하는 거 보면 많이 또 뭐 반도체 쪽은 매도를 하지만 엔터주 쪽 보면 또 많이 또 매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오늘 장에서도 보면 미디어 엔터주들 강세 보이는데요. 콘텐츠 관련주들 선정해 오셨습니다. 선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최근에도 좀 주목을 받죠. 엔터주 뭐 이런 좀 뭐 최근에 네. CJ E&M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정말 유명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류 열풍이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그게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뻗어나가고 있고 웹툰 드라마, 게임, 영화, 엔터, K-콘텐츠 인기는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네. 그래서 OTT 산업 확대, 유튜브 쪽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구매력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말씀드리겠고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인기 콘텐츠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주들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 수혜주였었죠. 네. OTT 관련한 주들이 그 당시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섹터 흐름은 최근 어떻게 좀 흐르고 있습니까? 이쪽 섹터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좀 윗단에서 잘 거래했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맞아요. 여기도 이제 쌍바닥 라인이죠. 쌍바닥 라인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면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CJ E&M 보겠습니다. CJ E&M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CJ E&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많은 분들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네. 종목들도 급등하고 이제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종목은 소형주다 보니까 한번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대원 미디어. 여기는 거의 폭등주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는 아무 종목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관심 가질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선호하시는 종목, 오늘 이제 우리 새롭게 편입할 종목이 해당 되겠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1차적으로 네. 이제 좀 편입을 하고 싶은 종목이 스카이라이프를 한번 편입을 스카이라이프. 네. 네. 여기는 너무 바닥이라서 더 이상 뭐 바닥일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은 오늘은 아마도 제 생각에 뭐 기관 쪽에 좀 관심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연봉 바닥을 잡은 종목이 하나 둘 하면서 스카이라이프가 뻗어갈 수 있는 가격권이 소외주긴 하지만 KT 스카이라이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요 IPTV 3사가 뭐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현대 HCN하고 현대 미디어 주식 100% 양수한다면 1위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그래서 인기 예능으로 또한 수익성 기대하고 있고 또 최근 예능 강철 부대가 인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부대, 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스카이TV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 제작 편성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초로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결합해서 올해 안에 인수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통신 3사 중심으로 재편된 유료 방송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사업에서 제작사로 좀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네. 스카이라이프 좀 지금 차트 보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 좀 잡아볼까요? 자, 연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자리까지 도달이 됐고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뭐 오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차트 기준으로 의미 있는 120주선이 돌파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치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죠. 바닥을 오랫동안 잡고 현대 HCN 인수가 완료된다면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랐을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2,000원, 13,000원 보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9,480원에서 9,500원. 뭐 30원 이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지금 매매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콘텐츠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전에 한번 여기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 CJ CGV가 네. 자꾸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게 CJ CGV가 그동안에 좀 좋아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최근에 테크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죠. 한번 네.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온 건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이후에 업황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AMC 엔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 하루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상승 최대치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파산을 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피해를 입은 종목들이 올해는 회복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CJCGV는 중국 법인 1분기 매출은 동기 대비해서 6배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상화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게 뭐 영구채 발행, 유상증자, CB. 근데 우리가 이번 달 분노의 질주 개봉하면서 이후에 블랙 위도우, 007, 노타임 투다이 등 기대작들이 이제 개봉을 해요. 네. 그렇다면 멈춰있던 대작들이 개봉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뭐 극장이 뭐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마스크 벗지 않죠. 극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다수가 많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우리가 밖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작이 그렇죠. 나오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테크 관련주들이 오를 때 같이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CGV.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좀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인데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네. 좀 걱정을 조금 무마시키면서 극장으로 향할 것인가 이런 지금 현실적인 지금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에 있어서 CJCGV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는 분인 거죠? 네네. 네, 네. 자,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 지금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항공, 여객, 우리가 뭐 항공주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한다면 한 번에 대작이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가게 된다면 주식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는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번에 전고점 라인에 수급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조금 뭐 매도인데 거래량이 없고 그러면 전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면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9,000원에서 29,700원 이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33,000원 라인까지 1차적으로 보고 변동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28,0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심리적으로 테크 관련주가 좋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소개를 네. 하고 주목을 좀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네.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네. 바로 또 금방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네. 하게 되시는데 네. 여기 이제 백신이 또 늦어지면 또 그만큼 네. 또 반영되는 것도 더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했는데 CJCGV의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여행주들은 사실 아직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않은데 유증회, 전환사태, 영구채, 모기업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자구책이 있었었고 또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백신에 대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선진국에 대해서는 거의 회복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대작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개봉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시게 될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주가의 수급이나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우상향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번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대신 손절가만 28,000원 지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우리 앞서 증권주 네. 얘기하실 때 네.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괜찮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언급 좀 해 주실까요? 네. 삼성증권 사실은 이제 시작 자체를 안 한 종목이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증권이 지금 실적 나오는 게 과연 코스피 2000일 때보다 덜 나오느냐 아니죠. 연봉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고액 자산가는 삼성증권에 많이 갑니다. 개인 투자자 키움증권 역대급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직 살아있고 최근에 코스피가 빠져도 증권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또 버티고 있거든요. 조선주하고 그러면 키움증권은 바닥의 매력으로 싸다. 12만 원 아래에서는 담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증권은 지금도 편승을 하고 싶다. 이 가격권이라면 한번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투자증권도 지금 이게 내려갈 것 같았으면 이미 이번 시장에서 급등도 안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주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